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마을 끝자락 전원주택 짓고 귀촌 귀농하면 좋을 듯한 1414평형의 보전관리지역 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귀촌 귀농적합 농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533번지이고요. 정식 마을도로에 접한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1414평형의 면적입니다. 남쪽과 서쪽이 높고 북쪽과 동쪽이 낮은 완경사 지형이고요. 이런 외진 곳에 주택이 있을까 싶은데 이웃집이 두 집 있네요. 평당가 14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1억 9,800만원입니다. 핑크색 라인이 오늘의 소개토지입니다. 동, 남, 서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북쪽에 전원주택 두 가구가 있네요. 제가 촬영 중인 것은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533번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담배밭이 오늘이 소개토지이고요. 제가 촬영 중인 이 지점이 토지의 남동쪽 꼭지점이 되는데요. 토지의 동쪽 경계라인에 접해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아까부터 계속 따라다니는데 무시하고 토지의 남쪽 경계라인을 따라 북쪽 방향으로 촬영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토지 담배밭, 지목은 전이고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1414평으로 마지기로 치면 7마지기가 조금 넘네요. 제가 충주도심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오는 데는 승용차로 30여분이 걸렸고요. 이곳으로부터 노원면 수지지까지는 10여분 정도, 북충주 IC까지는 1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으로부터 5분 정도를 주행해 내려가면 저수지치고는 나름 사이즈가 있는 민물낚시의 명소 대덕저수지가 나오는데요. 저수지 주변으로 마을이 집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곳으로부터 주행 5분 거리에 본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약 80m 정도의 남쪽 경계라인을 따라 걸어온 것이고요. 토지의 남서쪽 꼭지점에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중인 겁니다. 이제 70m 가량 되는 토지의 서쪽 경계라인을 따라 내려가 볼게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비포장길도 다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담배밭의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 멀리 나름 멋지게 살짝 솟은 봉우리가 보이는 쪽이 북동쪽이니까 요 토지의 지형은 북동저 남서고의 지형이 되겠죠. 이쪽이 남서쪽, 이쪽이 남쪽인 겁니다. 촬영하러 이곳에 올 때 포장도로와 전봇대가 계속 이어지길래 여기 뭔 절이 있나 싶었는데 전원주택 두 채가 있더라고요. 무척 반가웠답니다. 왜냐고요?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옆에 사찰이 있는 것보다는 전원주택이 있는 게 훨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종교, 특히 불교를 대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효대사, 삼명대사 성철스님 존경하고요. 다만 건진법사 천공스승은 아주 그냥 그러네요. 암튼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요 앞에 화장도로는 국가 소유의 지목산 도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533, 면적 1414평, 매매가 1억 9,800만원의 전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토지의 서북쪽에 커다란 개울이 있는데 수량이 많더라고요. 해발 447m의 행덕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인데 아마도 1급수겠죠? 평당가는 낮지만 면적이 커서 매매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비촌기농을 구상하시는 분 또는 산기슭에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 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